양념을 치는데 아마 이제 초반에 보실 때는 제 말과 좀 다르게 저희들이 조금 더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. 그건 이제 처음이니까 좀 밑간 작업한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워낙 아까 궁금할 수도 얘기하셨지만은 뭐 너무 다장이다 지겹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. 근데 약간 김구라 씨와 신부가 지겹다라는 얘기를 앞으로 봤는데 김구라 씨가 좀 더 많았어요. 그래서 조금 유연됐고요. 앞으로 근데 어쨌든 뭐 둘 다 좀 많이 보여지는 MC이긴 합니다만 저는 좀 요번 프로는 자신이 있는 게 뭐냐면 컨텐츠 자체가 너무나 새롭기 때문에 어쨌든 뭐 대한민국에 비슷비슷한 예능들이 많은데 이거는 아예 진을 셀프 이태리의 예능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켜온 거는 생각도 안 나실 정도로 컨텐츠를 수고를 볼 거고요. 처음에 섭외가 이렇게 와서 팀을 결정을 했는데 현재영 씨가 있다는 얘기 듣고 제가 얼른 먼저 찜했어요. 워낙에 이제 재밌는 캐릭터고 저도 참 궁금한 분이셨고 저랑 어떤 단가를 통화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기대 이상으로 인테리어에 대해서 감각이 굉장히 훌륭한 그런 감을 갖고 계시고 사실 조심해야 될 게 이제 너무 감이 뛰어나시니까 대중과의 거리가 어떻게 좀 이렇게 떨어져 가려고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지금 계속 탐색전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점점 이제 프로그램에 적응하고 계셔서 여러분들께서 큰 즐거움을 우리 황세근과 홍석천 커플에서 받아가실 것 같고요. 저희들은 사실은 승부에는 연연하지 않습니다. 저희는 제가 맹구회에서 승부에 굉장히 집착을 해서 별을 제일 많이 땄는데 광고는 죽어라고 안 들어오더라고요. 김풍이나 최현석이 가져가길래 저희는 꼴찌 작전으로 해서 헌지재집의 김풍 정도 컨셉으로 그죠? 네, 그래서 열심히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의 인테리어 막 하느라고 좀 지루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. 예. 김구라형 처음부터 끝까지 화나있는 프로그램이라서 그냥 끝까지 화나 있어요. 그게 너무 재밌어요. 이유가 뭐예요? 그냥 이상해요. 화나 있어요. 그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.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. 되게 재밌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